다른 사람 구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니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새끼 결승투어로 갈 것 같습니다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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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공지 하나 할게요. 공지 하나 할게요 여러분. 지금 견스튜디오에 지금 편집자님께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. 관련해서 견자의 스트리머가 새 편집자를 구했는지 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자꾸 마로군을 언급해가지고 견자이님도 저도 마로군님도 곤란할 정도로 약간 여러분이 너무 과몰입을 하고 계세요.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여러분들이 민 문화 이게 또 즐겁게 노는 자리는 좋지만은 지금 과에서 견자이님도 저도 마로군도 조금 이렇게 좀 내가 너무 뭐 노란 서로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너무 드립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굳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과몰입해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홍순이가 가든 뭐 아니면 뭐 새로운 편집자를 붙든 뭐 이거는 결과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알아서 할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몰입해서 뭔가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여기까지. 자, 돈에 밀린 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 돈해가 소출이 되었네요. 솔직히 쫄립니다. 혹시라도 삼지다우 땅에서 다른 사람 구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되죠? 편집은 다른 방 전대 중이라고? 어디서? 그방 방송 중인데 이거 저기 클립 따여서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? 제가 여러 스트리머분들 전대를 네. 맨날 돌아다닐 때마다 네. 여러분 와나나님 방송 따위 말고 이 방송 보세요 라고 하는데 네. 매번 그 방송 클립이 따여서 갔거든요. 전 면역력이 있습니다. 전 면역력이 있습니다.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. 네 괜찮습니다. 있으시구나. 오 당당한데? 네 직업은 면역력이 없을 텐데? 와나나님 정색하고 계신데 근데 뭐 면역이 돼 있어서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. 솔직히 졸립니다. 혹시라도 삼지다우 땅에서 다른 사람 구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니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새끼 결승투어로 갈 것 같습니다. 새로운 편집자를 이제 또 뽑아야겠군요. 견제인님 입장도 들어봐야지. 거절당하면 너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뿐이야. 견제인님 바지가르기 자꾸 늘어져야 돼. 어이 뭐야. 아 감사합니다. 혹시라도 삼지다우 땅에서 다른 사람 구하면 전 어떻게 해야 되죠? 아니 설마 그러실... 네 그러실 사람입니다. 야! 카라멜님 편집자 안 뽑으신데 거기서 비비지 말고 일로 와라! 얘 진짜 새끼야! 카라멜님 안 뽑으신데! 야 거기서 계속 눈치 보지 마라! 어? 아 거기서 그러고 있어봤자! 카라멜님이 유튜브 편집자로 너 안 뽑을 거야! 내가 보기에 그만 비벼라! 우리 콩순이 그만 비벼! 콩비지! 어? 너 콩비지! 콩순이는 콩순이는 그래요. 그렇다고 울진 말고. 오케이. 이번에 기어나 해파리 댄스를 보여드리죠. 비슷한 거 같은데? 오, 여러분. 편집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오늘 저희 이렇게 보시면은 저한테 편집자 톡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 보시면은 오늘 이제 간단한 이제 좀 진중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연말이기도 하고 네, 이제 잔을 먼저 들었어요. 아, 참고로 이 짤은 구글에
부장님 치니까 나온 거예요? 오! Das Boot, ooh, yeah. Just had their leap. Hmm. 어쩌라고요?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때리고 싶다고요? 때려봐요! 못 때리겠죠? 어쩌라고요?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때리고 싶다고요? 때려봐요! 못 때리겠죠? 어쩌라고요?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화났어요? 어쩌라고요? 때리고 싶다고요? 때려봐요! 못 때리겠죠? 어쩌라고요?